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석 선생님입니다. ATP Physics 2 개념 강의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 얘기 좀 해볼까요? 내용, 일단 뭐 이 인트로의 그 처음에 시작은 내용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형식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내용인데 ATP Physics 2의 빅 아이디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혹시 ATP Physics 1 들은 학생들도 아마 비슷한 거를 봤을 거예요. 거기는 빅 아이디어가 5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7개가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1번 빅 아이디어 1번 시스템 이라고 여기 뭐 object and system have property such as mass, charge, 뭐 system may have internal structure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는 그 앞에 나왔던 얘기랑 똑같아요. 시스템이 뭐냐? 그 다음에 필드, 사실은 이거 force랑 관련된 얘기죠. 우리 저 앞에 APX 1에서는 뭐 그래비티 뭐 이런 얘기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APX 2에서는 전기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electric field라든가 magnetic field라든가 이런 얘기들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force, 어떤 시스템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서로 간에 인터랙션을 할 텐데 그 인터랙션이 결국은 force를 얘기하는 거죠. 역시 우리가 못 배웠던 force, 전기적인 force, 자기적인 force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떤 물리량 같은 것들이 변한다. 이런 인터랙션이 있으면 물량이 변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conservation law. conservation law, 뭐 에너지 conservation law, 모멘텀 conservation law,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면 뭐 차지 conservation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고 여기까지는 APX 1이랑 동일한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웨이브에 대한 얘기. APX 1에 있던 웨이브 관련된 내용 같은 것들이 전부 몇 년 사이에 전부 APX 2로 들어와가지고 웨이브는 APX 2에서 전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웨이브가 미케니컬 웨이브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웨이브가 뭐지? 여러분들 혹시 물리 뭐 옛날에 조금이라도 한 학생들은 다 어느 정도 감이 있을 테고 처음 한다 이런 학생들도 웨이브라는 건 그냥 파도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넘실넘실 오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식으로 피직스를 배우지 않았어도 웨이브라는 것, 어떤 파동이라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감은 아마 어느 정도 갖고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 웨이브의 소스에 따라서 또는 뭐 미디엄 또는 전파되는 그런 성질에 따라서 뭐 미케니컬 웨이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둘 다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이제 웨이브에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지고 옵틱스, 뭐 렌즈도 있고 무슨 뭐 이런 거 있죠. 거울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robability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뭐 여러분 확률 역시 또 과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들어본 학생들은 뭐 퀀텀 미케닉스 양자역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을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미케닉스라든가 이런 데서 배웠던 것들은 어떤 나오는 물건들이 좀 파이나이트했죠. 숫자가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한 개, 두 개, 세 개 뭐 물건 몇 개가 서로가 인터랙션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걸 공부를 했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가스 또는 뭐 리퀴드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뭐 이만한 컨테이너에 가스들이 있다. 뭐 가스들이 존 많아야지. 엄청 많죠. 여러분 아보가드로의 넘버 이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10에 몇십 승계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요 가스 분자 하나, 가스 분자 두 개, 가스 분자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붙여가지고는 도저히 그 시스템을 디스크라이브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마크로한 그런 베리어블들을 정의하게 될 테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확률적인 컨셉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빅 아이디어가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알아야 되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나와 있는 내용 공부 열심히 하면 되죠. 단지 이제 이거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 문제를 출제한다든가 학생들을 평가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어떤 내용들을 학생들을 평가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이것들에 대한 적절한 퍼센테이지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토픽들을 여기 있는 PRO, 뭐 WAB, 무슨 CON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빅 아이디어에 속하는 그런 어떤 코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디어는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은 APX 1의 설명에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은 거 그대로 그냥 붙여온 겁니다. Science Practices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스킬이에요. 내용은 이제 저 앞에서 배웠던 빅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내용을 일단 뭐 배우는데 그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그리고 학생들이 요것들을 어떻게 머릿속에서 이제 디벨롭을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그리고 또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이라는 거는 뭐 배워가지고 외웠다 내용을 알았다 이런 것이 아니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현상에 적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처음 보는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것들을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스킬들을 길러준다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은 겁니다. 예, FX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는데 모델링 뭐 읽어보면 됩니다. 멋있는 말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딱히 그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을 하자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매트메디컬 루틴 읽어보세요. 수학적인 것도 필요하고 수학적인 내용. 여러분들 뭐 물리라는 건 수학이랑 잘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실험 같은 거. 실험 되게 중요하죠. AP 피직스에서는 실험이 같은 게 되게 중요하게 되고 여러분들 실험 디자인 같은 거 많이 하게 알아보니까 그래서 어떤 뭐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 이러면 실험 도구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지컬 프린시플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디자인 실험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실험을 했으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데이터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기껏해야 이렇게 점 찍고 줄 긋고 뭐 슬롭 구하고 뭐 이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제 말은 이제 멋있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는 것들은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해석한다고 보면 되고요. Argumentation, 그 다음에 Making Connection,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서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컨셉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결부를 시켜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게 Scientific Questioning 이런 거 이것들은 사실은 사이언스에 대한 기본 내용이죠. 뭔가 현상이 있다. 현상이 있으면은 뭐 어떻게 되지? 가설 세워야 되고 가설 세우고 그 다음에 가설을 베리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리파이 하려면은 그걸 관찰을 잘 하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든가 해가지고 관찰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웠던 가설이랑 만나보고 그 다음에 띠오리가 나오고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피직스가 아니더라도 사이언스 전반에 걸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디벨롭을 잘 해놔야 되는 거지만 그거 자체를 어떻게 시험에서 어세스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써있죠? 자 그러면 이제 토픽 그걸 한번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어요. 어떤 토픽이 있느냐? 처음에 우리 그 저 강좌도 거의 대부분 이런 순서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플루드 여기 뭐 아르키메데스의 프린시플 여러분 들어봤죠? 뭐 물 속에 들어갔더니 물이 넘치는 거 보고 왕관이 진짜 금인지 아닌지 알아냈다 뭐 이런 얘기. 플루드 메커니스 같은 것들 있고 그다음에 뭐 베르누이 프린시플이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하게 되는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기관, 뭐 내연기관이나 이런 거에서 접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체라든가 액체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역학.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케미스트리를 배웠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상당 케미스트리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뭐 가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갖고 올 수가 거기서 겹칩니다. 열역학 법칙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뭐 새로 배우는 학생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배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 지식 같은 것들을 갖고 오면 되겠고 여기에 조금하게 거기 그 칼리지 보드에서 제시한 대로 토픽들을 써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뭐 다 외우거나 이럴 필요는 절대로 없고 나중에 참고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나오겠지만 이제 probability, 뭐 thermal equilibrium, 그리고 또 entropy 이런 컨셉들 나오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그 빅 아이디어 7에 있던 probability가 이제 여기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전기. 자, 전기 electric force field potential 하는 거하고 electric circuit 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electric circuit의 가장 베이직한 부분들이 원래 AP physics 1에도 있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몇 년 사이에 이쪽으로 전부 옮겨와 가지고 굉장히 좀 약간 내용이 좀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중요하게 평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기적인 것. 그러니까 이건 electrostatics라고 보면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전기적인 force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 이건 electric circuit이라는 거는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파트가 하나 따로 나와 있어요. 여기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electricity 그래가지고 circuit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이제 종종 있는데 여기서는 전기 뭐 부분 electric force라든가 이런 것들 따로 있고 potential 뭐 또 에너지 이런 얘기도 거기 들어가겠고요. 그런데 이제 전기 회로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키로요프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 다 배우게 될 테고 차지 뭐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련된 그런 내용 여기서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 전기였으니까 자기 해야겠죠. 자기 자석에 대한 내용들 약간 좀 색깔이 흐리긴 한데 여러분들 뭐 교재에는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자석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옵틱스 아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웨이브에서 좀 더 나와가지고 지오메트리컬 그리고 피지컬 옵틱스 그것들 이제 웨이브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미지 그러니까는 렌즈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배우게 됩니다. 비율들이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는 저기 저 앞에서 A-Physics 1에서는 그냥 통째로 그냥 미케닉스가 전부 다 였었다면 이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자질그레한 그런 토픽들이 많이 있는데 비율들이 뭐 10에서 12, 4% 뭐 이 정도 전기가 좀 약간 많은 편이고 다른 것들은 10% 내외로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병렬적으로 쭉 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7번 퀀텀 미케닉스, 뭐 아토믹 피직스, 그다음에 뭐 뉴클리어 피직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것도 역시 혹시라도 케미스트를 배운 학생들이 있으면 케미스트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 그것들 여러분들이 좀 지식을 갖고 와서 공부에 임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옆에서 이런 것도 써 있긴 한데 이것들 다시 한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멀티플 초이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들이고요. 멀티플 초이스 문제가 나오겠지만 50개가 있는데 그 50개가 이런 식으로 배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이렇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파트 골라라 그러면 전기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다지 뭐 프리다미넌트하게 제일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골고루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FRQ는 문제가 몇 개 없기 때문에 FRQ는 문제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들 가지고 무슨 비율을 나누는 거나 그런 건 약간 큰 의미는 없을 테고, 이제 MCQ에서 멀티플 초이스 문제에서 나오는 비율들만 여기다가 이제 골라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ructure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는 똑같아요. 멀티플 초이스 문제는 A6 1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I1, 뭐, 1A, 1B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봐서 알겠죠. 45개 문제가 멀티플 초이스 찍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5개 문제, 그러니까는 마지막 5개 문제도 번호가, 그러니까는 1번, 45번, 그 다음에 46번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 헷갈리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131번, 무슨 뭐 132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하여튼 간에 그 5개 문제는 2개 고르는 거예요. 2개. 초이스는 4개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뭐 하나 딱 찍는다 그러면 4분의 1이겠죠. 아무거나 모르고 그냥 퍽 찍겠다 그러면 이제 4분의 1 확률로 맞는 거고, 이 경우에는 4개 중에 2개를 골라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라도 틀려도 틀려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4 컴비네이션 2죠? 4 컴비네이션 2가 6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맞을 확률이 6분의 1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아무렇게나 찍어가지고 맞을 확률은 좀 약간 줄어들죠. 좀 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 하는데 90분. 그 다음에 프리 리스판스 말 그대로 그냥 쓰는 거야. 이렇게 길게 이제 서술형으로 쓰는 건데 서술형 쓰는 문제가 4개가 나옵니다. 비중들은 뭐 12점짜리, 그 다음에 뭐 10점짜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조금 길고 이게 조금 작고, AP6-1에서는 문제가 5개가 있는데, FRQ 문제 5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4개밖에 없어요. 내용들은 experimental design. 사실은 이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막 쓰면서도 이게 대체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연습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 기본적인 공식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컨셉에 대한 걸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많이 쓰고 있는 베이직한 그런 apparatus 같은 것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쓰고 있는 도구 같은 것들의 지식도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연관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해내느냐,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서술한 나중에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quantitative, qualitative translation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aragraph, argument, short answer,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수식이 많이 들어가는 걸 테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다란 paragraph 정도로 써라,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short answer question, 간단하게 쓰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역시 이런 것들 합해가지고 90분 해가지고, 하나의 90분 해가지고 이제 3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하나 이루게 되겠고요. 그리고 AP6-2도 5점 받는 게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퍼센테이지 자체는 여러분들 어차피 AP 시험을 보니까, 물론 AP 3점 이상이면 이제 합격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 다 뭐 3점, 4점 가지고 사실은 만족이 잘 안 되죠. 우리는 이제 5점을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5점 받는 비율이 AP6-1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한 10% 정도 약간 넘는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는 조금 높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더 쉽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학생들 그 시험을 테이크하는 숫자 자체가 AP6-1은 일단은 뭐 6 한다 그러면 AP6-1 같은 걸 거의 대부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AP6-2는 거기서 약간 좀 추려진 학생이라 그러나, 그러니까는 좀 더 AP6 쪽에 관심 있는 그런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점수가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딱히 뭐 이게 점수하기 쉽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AP6-1하고 2가 AP 전체 모든 과목들을 봐가지고도 점수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과목에 속해요. 그래서 정신 좀 차리고 차근차근히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문제 연습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exam structure였고요. 그 다음에 free response question type. 이런 아까 이제 네 가지 타입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타입이다 하는 얘기들을 좀 약간 elaborate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좀 길게 써놓은 것들이니까 여러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언스 프랙티스 어세스먼트는 아까 그 7가지 스킬이 있다고 그랬죠. 그 스킬들이 있는데 스킬 중에 스킬들을 어떤 거에 중점을 넣어가지고 테스트하느냐. 여기 3번 스킬, 요거는 이제 테스트를 안 한다고 그랬고,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아르기멘테이션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종합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퍼센테이지는 이렇다는 건데, 이거 가지고 뭐 이거니까 우리는 여기다 맞춰가지고 공부를 한다. 사실 이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 삼아 이제 공부를 하라는 거고, 단지 이제 그 나와 있는 그 내용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다시
혹시 궁금하면 이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MCQ 같은 경우는 모델링 쪽에 약간 좀 비중이 좀 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FRQ 같은 거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매트메디컬 루틴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 AP6-2까지 여러분들이 왔는데,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는 거, 그러니까 하이스쿨 그 피직스에 관한 그 스트럭처를 여러분들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예전에 처음부터 그냥 이거부터 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겠죠. 컨셉츄얼 피직스라든가 아니면 레귤러 또는 아날리틱 피직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학교에서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역시 아이비 스쿨 같은 경우에는 뭐 GCSE라든가 IGCSE 같은 거를 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중학교, 한국으로 치면 약간 중학교 정도, 그리고 뭐 7학년, 8학년, 뭐 9학년 정도, 이제 그 정도 해당하는 거고, 어드밴스로 오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AP6가 이렇게 있고, AP6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4개나 있죠. 그래서 약간 좀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AP6-1을 안 하고 그냥 2로 뛰는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학생들은 약간 적은 편이고요. 보통 이제 1하고 2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여기는 C가 붙어 있는 거, C가 붙어 있는 것들은 캘큘러스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조금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그 설명한 거 그런 내용들의 중점, 어떤 서술이나 이런 거보다는 약간 좀 수학적인 면에 좀 수학적인 스킬이라든가 문제 푸는 스킬 같은 거 거기에 좀 더 강조를 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과목이에요. 어드밴스 과목이죠. 여러분들 AP2 하고 나서 그 다음에 C로 이제 뭐 혹시 하는 학생들은 이제 하게 될 거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IB 쪽 학교다. IB 쪽 학교라고 하면은 IB를 하는 학교라 그러면 이제 이 정도가 AP에 해당하는 과목이겠죠. IB 과목이나 또는 뭐 A-level 피직스라든가 이제 영국 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내용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AP6 1, 2 합하면은 이제 IB 피직스 이제 하나가 됩니다. 뭐 HL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강의를 이제 어떻게 그 공부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뭐 요거 IB를 하는 학생이라도 내용 자체는 똑같으니까 뭐 사실은 큰 차이점이 없으니까 그런 다른 쪽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약간 크로스로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내용 같은 것들이 거의 상당히 많이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 토픽들은 이제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여러분들 하이스쿨에서 배울 수 있는 토픽을 다 써놓은 거예요. 전부 다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미케닉스 이것만 하게 되는 게 이제 AP6-1이라든가 또는 AP6-C의 미케닉스 쪽이 이제 이렇고, 그다음 우리가 아까 쭉 우리가 지금까지 배울 거 이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 플루드, 더멀 피직스, 뭐 웨이브, 그다음에 옵틱스, 그다음에 전기, 자기, 그리고 모던 피직스, 아톰 피직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 이게 AP6-2고, 그 중에서도 전기, 자기, 전자기만 골라가지고 약간 캘큘러스가 들어가는 어려운 그런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 AP6-C의 EM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IB 쪽은 사실은 내용이 이거보다는 잡다한 것들이 좀 더 있죠. 이 밑에도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IB 하는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빨간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뭐 모던 피직스, 어떤 피직스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엘리먼트리 파티클이라든가 또는 에너지 프로덕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AP에서 두드러지게, AP6-2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라면은 입자 물리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시 입자 물리가 뭔지 들어본 학생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것들이 한 가지 못하면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죠. 약간은 그렇고 그다음에 뭐 상해성 이론 이런 것도 이제 약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IB 하는 학생들은 이런 것들도 옵션으로 배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강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공부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내용을 제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자, 이제 1강 플루드 미케닉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역학을 두 부분으로 나눠놨어요. 이게 스태틱스 그리고 다이나믹스 이런 식으로. 스태틱스는 물이 움직이지 않는 거. 유체 그럼 물이라는 거죠. 물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게 고체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 움직이지 그 유체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포스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걸 1편, 2편으로 나눠놨고, 그다음에 이제 3강부터는 다이나믹스, 그래서 물이 실제로 흘러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플루드가 뭐냐부터 시작을 했어요. 뭐 이거 써놨죠? Substance is the flow 그랬어요.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그러니까는 덩어리, 고체, 가만히 서 있는 거, 딱딱한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크게 가스가 있고 리퀴드가 있겠죠? 기체의 고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특징들을 좀 써놨습니다. 가스는 뭐냐? 몰리큘들이, 가스 몰리큘들이 있을 텐데, 그 몰리큘들이 자유롭게 움직인다 이거고, 그리고 걔네들이 상대적으로 고체의
원자들, 고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 또는 뭐 리퀴드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 이런 거에 비해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거는 컴프레서블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꾹 누르면은 굉장히 짧게 작게 이렇게 오므라들 수 있단 말이에요. 기체는 그렇죠? 기체라는 건 사실은 그 볼륨이라는 걸 그냥 확실하게 디파인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체가 들어있으면 기체를 담고 있는 컨테이너가 결과적으로 그 기체의 볼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체 컨테이너가 이만한데 기체들 보고 너 여기만 있어라 이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지네들이 막 퍼져나간단 말이죠. 그 다음 보니 Gas molecules occasionally collide with each other. 서로서로 부닥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벽과도 부닥치기도 하는데 있던 컨테이너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가 있고 벽과 이렇게 부닥친단 말이죠. 자, 부닥치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혹시 모멘텀에 대해서 배웠을 때 벽에 모멘텀이 부닥치고 뭐 어떤 물건이 부닥치고 튕겨나오면 뭐가 있어요? 모멘텀이 변하잖아요. 임펄스라는 게 있다 이거죠. 그 임펄스는 결국 뭐랑 어소시에이트가 되어 있느냐? 폴스하고 어소시에이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모멘텀이 변한다. 즉 임펄스가 있다. 그 말은 뭐냐? 폴스가 있단 말이에요. 폴스. 결과적으로 얘가 빵빵빵빵 벽을 때리면 그것 때문에 그 폴스를 전달해준다 이거죠. 뭐한테? 컨테이너의 벽한테.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뭐냐? 그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압력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퀴드는 어떠냐? 리퀴드도 뭐 플루든 플루든데 흘러가는 건 마찬가지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안 있죠. 지금 막 흘러간단 말이야. 하지만 가스처럼 그렇게까지 자유분방하게 흘러가는 건 아니고 서피스가 존재한다는 거죠. 가스라는 거는 결국 컨테이너 서피스가 서피스가 되는 건데 리퀴드라는 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릇에 담아놓으면 물이 막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릇에 물을 담아놓으면 이렇게 딱 이게 액체 서피스구나, 액체 표면이구나 이건 알 수 있잖아요. Well defined surface가 있다. 볼륨도 정해져 있습니다. shape이라는 거죠. 모양이라는 거에 당연히 그 그릇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네모난 그릇에 넣으면 물이 네모나게 되는 거고 동그란 그릇에 넣으면 물이 동그랗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 전체적인 볼륨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molecules are about as close together as they can get. 그래서 incompressible 하다고 가정하는 거죠, 사실은. 완전히 incompressible한 건 아니고 뭐 꾹 누르면 눌려지긴 하는데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가스의 상대적으로 definite한 볼륨이 있기 때문에 incompressible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 molecules have a weak bonds between them, keeping them close together. 그러니까는 가스보다는 강해요. 몰리큘 하는 거. 끼리 땡기는 힘이. 하지만 고체 같은 거보다는 약하다 이거죠. 흘러갈 수 있는 거고. That liquid molecule can slide around each other, allowing the liquid to flow and conform to the shape of its container.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미끄러져가지고 옆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담겨 있는데, 요 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벽? 요 컨테이너에 벽이 없으면 막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fluid라는 개념은 이제 알 수가 있다고 보고요. 가스나 liquid 같은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케미스트리에서 많이 나왔던 건데 density에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mass density가 뭐니? density가 뭐예요? mass of volume이에요. 그러니까 density가 높다 이 말은 뭐야? 단위 볼륨당 mass가 되게 많이 있다는 얘기고 무겁다는 얘기죠. 그리고 density가 낮다 이 말은 뭐냐면 애들이 멀리 퍼져 있어서 굉장히 좀 듬성듬성하게 몰리큘들이 있다 또는 가볍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density, 이거 rho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데 이게 요거예요. 네, 그릭 캐릭터입니다. 뭐 피직스나 아니면 매트매틱스나 아니면은 뭐 이런 이공계 학문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릭 캐릭터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좀 편하긴 편하죠.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뭐 알파벳이 모자라서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릭 캐릭터 쓰면 좀 있어 보여서 쓰는 건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쓰는 거니까 알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mass of volume 이게 density다 이거죠. homogeneous라는 건 뭐예요? homogeneous 유니폼하다 이거죠. 유니폼하게 퍼져 있는 어디 뭐 뭉쳐져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유니폼하게 퍼져 있는 물질의 경우에 density라는 거는 mass를 볼륨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mks 유닛 SI 유닛으로 보면은 mass는 kg이고 볼륨은 큐빅미터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것들을 다른 경우로 이제 다른 경우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나중에 많이 써먹을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표로 한번 이렇게 그려놔 봤어요. 여러 가지 물질들의 density를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스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볼륨이나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온도라든가 압력이라는 걸 정해줘야 사실은 정확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에어는 1ATM에 20도씨. ATM이 뭐냐? 이건 좀 이따 얘기할 거고 20도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건데 다른 것들은 그냥 STP. 그러니까는 STP가 0도씨 1기압인데 그런 곳에서 그런 상황에서 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뭐 이렇게 써놨어요. 뭐 기억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찾아보면 되니까 물이라는 게 이렇다는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대강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는 1000kg per cubic meter, 그러니까 1톤이라는 거죠. 그게 그렇고 sea water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에 뭐 이것저것 많이 녹아 있으니까 물보다는 조금 무겁겠네. 그렇게 뭐 10, 30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금 같은 거, 무겁죠? 금 같은 경우에는 19.3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은은 금보다는 약간 가볍네. 그래서 10.5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참고로 하려고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봐야지 이 정도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흔히 나오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specific gravity라는 말이 있어요. specific gravity는 밀도를 나타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밀도죠. 물의 밀도를 1로 했을 때, 즉 물의 밀도, water, 4도씨일 때, 4도씨에서의 물의 밀도가 1000kg per cubic meter인데 요거를 1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밀도의 비율입니다. specific gravity가 2다. 그러면은 물에 비해서 밀도가 두 배란 얘기고, 그 다음에 specific gravity가 뭐 0.5다. 그러면 물에 비해서 밀도가 0.5란 말이죠. specific gravity 그러면은 뭐 우리가 미케닉스 배울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중력이랑 관련된 것처럼 느끼기가 쉬운데, 약간은 이름 좀 잘못 지은 거예요. gravity가 사실은 밀도를 얘기하는, 밀도의 비, 밀도의 ratio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무게랑은 사실은 큰 상관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밀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intensive extensive property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싶은 그런 용어를 좀 설명을 해봤어요. intensive property는 뭐냐면 양이랑 관계없는 겁니다. 밀도 같은 경우에 그래요. 물, 뭐 한 그릇이 있다. 한 그릇 더 부었다. 그럼 밀도가 올라가? 그렇지 않잖아. 물이라는 물질의 밀도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1kg이든 2kg이든 뭐 많이 한 드럼통이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intensive property는 뭐냐? does not depend on the system size or the amount of material in the system. 시스템의 사이즈라든가 양에 관련이 없는 거. 어떤 거 있냐? density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intensive property고, 또는 temperature, hardness, electrical resistivity. hardness는 뭐냐면 얼마나 딱딱하냐 이거예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든지 아니면 콩알만한 다이아몬드든지 딱딱한 정도는 똑같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전 그 resistivity 그러니까는 저항의 정도 이 정도 있는 물질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intensive property가 되는 거고, extensive property는 많이 부으면 많아지는 거, mass 뭐 많이 부으면 커지잖아. 볼륨이라든가 또는 에너지도 그렇고 계속 add up하면 add up할수록 그 independent한 것들이 계속 붙어가지고 점점 뚱뚱해지고 커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고요.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material in the system 이런 말이고, 에너지나 길이, 뭐 mass, 볼륨 또는 charge라든가 momentum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extensive property가 되겠어요. 중학생들이나 풀만한 문제를 여기다 한번 붙여놨어요. A piece of glass is broken into two pieces of different size. A라는 이게 있는데, A라는 이만한 그 유리 조각이 있는데 탁 잘랐단 말이야. B와 C 이렇게 잘라졌어요. 자, 그럼 rank in order from the largest smallest, the mass density of the pieces A, B, C. 누가 제일 density가 크고 작으냐? 뻔하잖아. 다 똑같은 거죠. A든 B든 C든 간에 density들은 다 똑같단 말이야. 왜? 이거 intensive property니까. 양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다 이거죠. 뭐 이런 거 못하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ressure 얘기를 할 때가 됐는데요. 이거 당분간 상당히 많이 우리가 다루게 될 게 이제 pressure라는 거예요. 압력이라는 거, 압력. 우리가 일상생활 뭐에도 많이 쓰는 거죠. 뭐 압력을 많이 받는다, 막 프레셔를 많이 받아가지고 가슴이 떨리고 막 힘들어, 뭐 이런 말도 많이 쓰고 막 이러잖아요. 프레셔라는 게 뭐냐? 자, 플루드에서 프레셔가 뭐냐 하면은 일단은 우리의 관측을 어떻게 관측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거는 뭐 구태여 물리를 모르는 사람도 그냥 뭐 느끼는 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떤 뭐 드럼통 같은 기다란 실린더가 있다. 여기다 구멍을 뽕뽕뽕 뚫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셀 거 아니야? 물이 콸콸 나오겠지 바깥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관측을 해보니까 이게 낮은 곳에 이렇게 놨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있으면 이렇게 되고, 이게 나오는 속도가 약간 다르더라 이거지. 나오는 속도가. 그치. 낮은 곳에 있는 애가 더 확 뿜어져 나오더라는 거죠. 높은 곳에 있으면 뿜어져 나오는 정도가 줄기가 좀 약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각도가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water scurrying out of hole in the side of the container. 느끼는 바가 뭐냐? 자, 무언가가 밀어낸단 말이야. 물을 밀어내니까 밖으로 이제 뿜어져 나오겠죠. Something pushes the water air sideways out of the hole 그랬어요. 그 다음에 in a liquid, the something is larger at greater depth. 뭐야?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려가는 건 내려가,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퍽퍽 밖으로 나오는데 그 힘, 밀어내는 힘이 좀 강하더라. 이건 우리가 관측한 바고요. 그다음에 gas에서는 큰 상관이 없어 보이고, gas에서는 쭉 하고 뿜어져 나오는 게 별로 큰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liquid에서는 상당히 느낌상 관측할 만한 그런 강도가 차이가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밀어내는 거니까 뭐 force랑 관련 있지 않겠냐 이거지. 뭐 가만히 서 있던 물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냥 가만히 서 있던 애가 바깥으로 모션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서 있던 애를 모션을 하게 만들었으면 그 force 아니겠냐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 밀어낼 때 밀어내는데 그것이 force랑 관련이 있겠구나 하는 거는 이런 observation에서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만약에 방금 전에 했던 이 구멍
구멍에서 물이 콸콸 나올 텐데 구멍을 막았어.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들 딱 막았어요. 자, 그러면 그 볼스로 걔를 미는 볼스가 느껴지겠지. 얘가 없으면 이제 밖으로 나올 텐데. 근데 막혀 있으니까 그 벽에다가 가해지는 볼스가 느껴지겠죠. 그래서 in the essence of all, F pushes against the wall of the container.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프레셔를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겠죠.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벽 말고 그 프레셔라는 거 꼭 벽이 있어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물 속에 보세요. 물 속에. 물 속에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물 분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물을 담아놨어. 물이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 가만히 있단 말이죠. 벽이 없으면 뭔가 뿜어져 나가는 거 보니까 걔네들은 뭔가 볼스를 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안 움직이더라 이거지. 안 움직이는데 뭐냐? 볼스가 있는데 안 움직인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볼스들이 다 캔슬돼서 넷 볼스가 없다 이 말이네요. 자, 그래서 그 물 속에 어떤 점에 조그만한 이런 엘리먼트, 에리어 엘리먼트를, 이매지너리한 엘리먼트를 이렇게 잡다면 반대쪽에서, 이쪽에서 밀는 볼스, 저쪽에서 밀는 볼스가 똑같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for flow that rests, the fluid on the two sides of an imaginary surface exert equal and opposite forces on the surface.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이 안 움직이지. 속에 실제로 분자들이 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건 다른 얘기고, 이제 에버리지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프레셔를 정의할 겁니다. 프레셔는 force랑 관련이 있다. 그리고 area랑도 관련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pressure라는 거는 normal force per unit area 그랬어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force의 크기. 자, 그거를 pressure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요 pressure라는 거, 이거는 force per area 이렇게 씁니다. force라는 건 newton이고, 그 다음에 area라는 건 square meter로 쓸 수가 있으니까 newton per square mete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특별히 이름을 좀 붙였어요. Newton per square meter, 요거를 PA라고 썼는데, 요걸 파스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거는 프레셔의 단위다. 단위 면적당 force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특이할 점은 뭐냐? 자, 프레셔는 스칼라예요. 프레셔라는 건 방향이 없습니다. 프레셔는 어떤 위치에 force는 force인데, 단위 면적당 normal force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쪽 방향의 프레셔, 저쪽 방향의 프레셔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포지션의 프레셔, 요 얘기는 됩니다. 그런데 방향의 프레셔라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프레셔라는 거는 스칼라 퀀티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만약에 어떤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 가는 포스가 이쪽에서 가는 포스보다 크다. 그 말은 뭐야? 이 물건의 이쪽 포지션의 프레셔가 이 물건의 이쪽 포지션의 프레셔보다 더 크단 말이 되고 그렇다면은 포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위치의 프레셔, 저 위치의 프레셔 두 개가 같으면 포스가 안 생기는 거고 이쪽 프레셔가 더 세, 이쪽 프레셔가 약해. 그럼 프레셔가 높은 데서 프레셔 약한 곳으로 볼스는 생깁니다. 그러니까 볼스를 제너레이트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프레셔 그 자체가 스칼라 양이지 프레셔 자체는 방향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게 왜 필요하냐? 멀티플 초이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개념 문제 같은 거 종종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프레셔는 스칼라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third experiment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상상을 좀 해보자는 거야. 만약 실험을 한다면, 뭐 실험을 실제로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상상을 해보자는 거고요. 자, 이게 그럼 뭐냐? 이게 pressure measuring device예요. 프레셔가 방금 전 뭐였어요? 단위 면적당 누르는 force였단 말이야. 자, 그거를 좀 measure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거를 만들었어요. 조그만한 거를. 여기 피스턴이 있고 여기는 vacuum이야. vacuum이 있고 여기 스프링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훅스로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바깥에서 force를 민다면 꾹 하고 눌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 눌리겠어? 평형이 이룰 때까지 눌리겠죠. 평형이라는 게 뭐니? 바로 이 force가 kx잖아. displacement에 비례하는 force가 다시 밖으로 restoring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포지션을. 자, 그래서 그 force를 잴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가 얼마나 찌그러들었나? 바깥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있겠지만 물속에 들어가지고 속에서 프레셔를 받으면 꾹 눌려가지고 찌그러드는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아 얘가 지금 프레셔가 얼마구나. 요 에리어에 우리가 뭐 알 테니까 바깥에서 주는 볼스가 얼마니까 그 볼스는 요걸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얼마나 쭈그러들었나 요걸로 계산할 수가 있고 따라서 프레셔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것들을 물속에 막 뿌려놓은 거야. 이렇게 막 뿌려놓고 관측을 한번 해본 거예요. 둥둥둥 떠 있단 말이야. 이 뒷장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위에 있는 애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 달라요. 얘들이 막 이렇게 방향을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여기 그려져 있는 건 뭐냐면은 방향과 상관없다. 방향과. 즉 위치와는 상관이 있는데 어느 위치에 있냐 즉 깊이 조금 얕게 들어갔냐 깊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프레셔가 달라지긴 하는데 얘네들이 오리엔테이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옆으로 있던 이렇게 돼 있던 이렇게 돼 있던 간에 눌리는 정도가 똑같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이 눌린다. 이 정도를 관측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셔에 대해서 아는 게 뭐냐? There is pressure everywhere in the fluid. 그러니까 프레셔가 어떤 플루드 안에 있으면 프레셔는 다 있단 말이야. 어디서나 다. 여기는 프레셔가 있고 여기는 프레셔가 없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다 있어. 물론
크게 차이는 있어도. Not just at the bottom or at the wall of the container. 아까 얘기했던 거죠? 꼭 구태여 벽이라는 게 있어야만 프레셔가 있는 게 아니라 프레셔라는 건 그 어떤 컨테이너 안에 리퀴드 속에 또는 가스도 마찬가지고요. 플루드 속에 모든 점에 프레셔들이 존재한다. 이 말이고 요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텐션을 좀 끌고 와봤어요. 우리 앞에서 미케닉스 배울 때 어땠었냐? 줄이 있다, 줄. 줄에서 막 땡긴단 말이야. 땡기면은 그 줄에 뭐가 생겨? 텐션 있잖아. 그 텐션이 어디 있니? 텐션이. 꼭 내가 잡고 당기는 게 손에만 있어? 그게 아니란 말이야. 줄이 있으면 그 줄의 모든 포인트들의 텐션이 다 존재한다는 거죠. 같은 텐션이 똑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프레셔라는 것도 꼭 끝에 바운더리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 속에 어떤 포지션을 보더라도 물끼리 서로 밀고 하는 그런 포지션들이 프레셔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essure at one point in the fluid is the same whether you point a pressure measuring device up, down, or sideways.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은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마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이 누르는 볼스들이 다 똑같다 이거지. 어떤 한 포인트라면. 그렇죠? 이게 방향을 내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돌더라도 느끼는 측정되는 프레셔는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리퀴드에서는 프레셔가 아무래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커진다. 여러분들 이걸 많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깊은 잠수하기가 힘드는 거지. 물속에 뭐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 압력 높아진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근데 뭐 물만 플루드야? 공기도 플루드지, 그치? 자, 그런데 공기에서는 뭐 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거고요. 공기에서는 nearly the same at all points 이란 말 써있는데 at least in laboratory size container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좀 텐저블한 이런 뭐 방, 뭐 이 정도 크기에서는 그다지 높이에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물이라는 건 상관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프레셔라는 거 왜 생기냐 이거야. 프레셔라는 거 왜 생기느냐.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비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비티. 그래비티는 누구나 다 받으니까. 그냥 누른단 말이야. 그냥 물이라는 게 왜 흘러? 내려가려고 흐르는 거지. 중간에 누가 막아봐. 누르잖아. 볼스 생기는 거죠. 그래비티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Due to gravity pulling down on the fluid. 그 다음에 thermal contribution이 뭐예요? 이게 사실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거예요. 어떤 thermal contribution이라는 건 뭐냐. 몰리큘들이 가만히 있지가 않지. 막 갔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막 때린다고. 그 왜 때려? 얘네들이 뭔가 열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에너지라는 게 결국은 나중에 더모다이내믹스에 나올 텐데 템퍼러처랑 관계가 있는 거고. 얘네들이 뭐 게스 같은 경우에 랜덤 모션을 막 하겠죠. 가만히 컨테이너 담아놓으면은 due to collision freely moving molecules with the wall. 그래서 부닥치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뭐가 있어? 프레셔가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뭐 그냥 누르니까 중력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게 있는 거죠. 프레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아주 우주 공간 멀리 갔어. 특별한 뭐 중력을 느끼지 않아.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가스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컨테이너에서 지들끼리 움직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스 같은 경우에는 프레셔가 느껴진단 말이야. 지들끼리 랜덤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벽에 부닥치는 정도가 있으니까 이게 얘네들은 이제 thermal contribution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지들끼리 땡기는 힘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밖엔 진공이라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지들끼리 땡기는, 그러니까 인터몰리큘러 폴스가 강해서 지들끼리 동그랗게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리퀴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데피니탄 뭐가 있다고 그랬어? 볼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겉에까지 가질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땡그랗게 모이죠. 터치를 안 하고 있으니까 프레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지구상에서는 어떠냐? 리퀴드가 공중에 이렇게 떨 수가 없잖아. 아래 이렇게 담겨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래로 누르고 옆으로 누르고 하는 프레셔가 뭐 때문에 생겨?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고 가스야면 마찬가지죠. 이때나 왔다 갔다 하면서 벽 부딪히는 거는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비티랑 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프레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야, 이거는 그래비티에 의한 컨트리뷰션이 더 많구나.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thermal contribution이 더 많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대기압이에요. 대기압.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이 일상 그 여기서 공기들이 있잖아요. 공기들도 이제 압력이 있단 말이야. 예, 공기들이 압력이 있는데 공기들의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이제 일기압이다. 예, 그렇게 정하자는 거죠. 예, 스탠다드 애트모스피어가 뭐냐? 해발 0m. 그러니까는 바다 sea level에서 있는 평균적인 프레셔. 자, 그거를 스탠다드 애트모스피어라고 하자. 1 atm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방금 전에 정했던 그런 파스칼로 본다면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그래서 요거를 다시 얘기해서 1.013 바 또는 1013 밀리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바라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많이 쓰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파스칼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자, 또는 저기 혹시 저 뭐 케미스트리 하는 학생들은 760 토르 또는 760 밀리미터 머큐리 뭐 이런 식으로 들어봤을 수도 있겠는데 이건 뭐냐면은
기다란 통에다가, 통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관, 이 튜브에다가 먹기를 채워, 그 다음에 손을 막아, 그 다음에 이거를 턱 뒤집어, 여기다가 탁 덮으면 얘네들이 쑥 내려오고 여기는 배큐이 되면서 이게 무한정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76cm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변의 압력이 1ATM이에요. 그쵸? 그래서 1ATM이면 760mm 머큐리가 올라간다 이거죠. 만약에 주변 압력이 더 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누르니까 이게 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쵸?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얘기는 나중에 좀 더 많이 할 거고. 참고 삼아 여기다 미리 써놔봤습니다. 하여튼간에 ATM이라는 게 뭐냐? ATM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레셔가 ATM이에요. 대기압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 물론 이게 꼭 다 1ATM이냐 그건 아니죠. 뭐 저 여러분들이 그 일기예보 방송 보면은 무슨 고기압 저기압 있어갖고 뭐 날씨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말 많이 있을 텐데 이게 압력에 따라 다른데. 근데 average로 C레벨의 average 프레셔가 1ATM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의 5승 파스칼 정도 된다. 요거 기억해두면 되겠고. 당연히 공기도 에어 분자도 무게가 있잖아. 무게가 있으니까 아래로 몰리는 게 당연하겠죠. 아래로 몰리는 게 당연하고 따라서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프레셔가 낮아지는 것도 당연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써요? 아래로 많이 몰린다 그 말은 뭐야? 아래쪽에 공기 밀도가 크단 말이야. 공기 밀도가 높으니까 그만큼 밀도가 높단 말은 그만큼 단위 면적당 부닥치는 컨테이너가 있으면 단위 면적당 부닥치는 몰리큘의 수가 많다는 얘기죠. 프레셔가 높은 거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고 그다음에 프레셔가 낮아집니다. 익스포넨셜 비슷하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뭐 이거 이 정도라고 그러면 한 1ATM이라고 보는데 C레벨에서 이 정도 저기 이 마우나키아 거기죠. 그 하와이에 있는 그 산이죠. 이 정도가 이제 한 4000m 정도 올라가게 되는데 저기 보면 0.6ATM. 그다음에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면은 한 0.3ATM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대강 한 2,500m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뭐 고산병에 걸릴 확률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8,000m 넘어가면 거의 뭐 데드존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어떤 산소호흡기 없이는 올라가기가 되게 힘든 그런 정도입니다. 마운트 에베레스트 보통 뭐 무산소 등반이다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건 참 뭐 대단히 훈련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뭐 일반인들은 굉장히 힘든 그런 거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이것도 그럼 그래비테이셔널 컴포넌트가 있는 거 아니냐? 아까 뭐 그 공기라는 거는 별 뭐 높이랑 상관없다며? 상관없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 정도로 사이즈를 좀 크게 했을 때 뭐 몇십 킬로 이 정도가 돼야 우리한테 느껴질 텐저블하게 느껴지는 정도지 구태여 이런 레버리트리 사이즈에서는 못 느끼겠다 이거지. 레버리트리 사이즈에서는 이제 물 같으면은 액체 같으면 그게 느껴지는데 이 정도로 사이즈가 크지 않으면은 그게 곧 구태여 그래비테이셔널한 이펙트는 별로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즈의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17세기에 오터본 이 불어에서 저기 독일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마그데버그라는 그런 도시예요. 여기 그 독일에 있는 동네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느냐, 자 이렇게 반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공기를 쫙 뺀 다음에 씰을 했어. 에어타이트 씰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양쪽에서 말이 네 마리씩 또는 여덟 마리씩 땡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 이건 뭐 말이 땡기는데 금방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말이 8마리씩 양쪽에서 땡기더라도 안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큐의 힘이다 뭐 이렇게 증명을 했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공기를 뺐단 말이야. 공기를 뺐어. 공기를 빼면은 밖에만 공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에어가 어떻게 돼? 밖에 있는 공기는 아주 누를 거란 말이야. 이 속에 공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밖을 눌러줘야 되는데 밖을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라. 그게 없는 거니까 밖에도 누르는 것만 있지 여기서 바깥으로 밀어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들끼리 꽉 붙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공기를 뽑았단 말이야. 백큐에서 공기를 뽑았다. 그러면은 빨려 들어간다부터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치? 이게 백큐 클리너 같은 것도, 진공청소기 같은 것도 빨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게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공이 됐다고 해가지고 어떤 갈고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 갈고리가 있어야 끌고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단지 여기서 받쳐줘야 그래야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건데 앞에 게 없어진단 말이야. 나는 열심히 밀고 있는데 속이가 없어지면은 같이 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다 하는 걸 이그젬플을 좀 들기 위해서 요거를 써놔봤습니다. 그래서 프레셔에 의해서 끌고 들어가는 프레셔는 없는 거죠. 항상 프레셔는 바깥으로 밀어주는 프레셔란 말이에요. 단지 여기서 바깥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상대가 없으니까 이쪽에서 힘으로 이게 바짝 붙어 있는 것 뿐이죠. 푸싱 옵니다. 이 말이고. 배큐 클리너 아까 얘기했고, 석션 컵이라는 게 뭐야? 석션 컵 같은 거, 뭐, 목욕탕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왜?
또는 뭐 유리창에도 붙이는 거 있잖아. 컵 같은 걸로 딱딱 닦은 다음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꾹 누르면 걔가 안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밖에서 공기가 밀어주는 포스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죠. 요거야 바로. 어디 보자.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데 천장에다 이렇게 쿡 하고 붙였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럼 얘가 받는 포스가 뭐가 있느냐. 당연히 중력은 있을 테고. 중력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천장에 닿아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 노멀 볼스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쪽에서 위로 올려줘야 되는 볼스가 있는데 그게 뭐냔 말이야, 그게.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에어의 프레셔인 거예요. 우리 아까 thought experiment 할 때 뭐라 그랬어? 어떤 위치에 프레셔가 있다면 걔네들은 방향에 상관없이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위로 밀어 올려주는 공기의 프레셔가 있는 거야, 이렇게. 단지 이 속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아래로 밀어주는 게 없는 거지. 공기에 의해서 공기가 아래로 밀어주는 그런 프레셔가 없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어의 프레셔, 즉 에어가 위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프레셔가 여기 내려오는 노멀 폴스와 그 다음에 그래비티를 밸런스를 이루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쓴 거고. 그래서 에어 프레셔는 뭐냐? 그러면은 이 에리어에다가 이제 프레셔 하면 되는 건데 그 에어 프레셔가 뭐 1ATM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1ATM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10의 5승 파스칼. 그 다음에 에리어. 이게 10cm라고 했으니까 이제 5cm가 요거의 다이메트 레디어스겠죠. 그래서 에리어를 곱하면 796N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얘가 떨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락말락하는 조건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케닉스 할 때도 많이 했는데 이 노멀 볼스를 제로로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노멀 볼스를 제로로 놓으면 에어가 밀어주는 볼스가 그래비티랑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796N이 여기서 밀어주는 게 바로 요 mg하고 같다 이거죠. 그래서 9.8로 나눠주면은 81kg짜리 물건 정도까지는 내가 버텨줄 수 있다 이런 얘기네. 뭐 굉장히 막강한 석션 컵이죠. 이런 석션 컵 사실은 있기 힘들죠. 81kg도 사람 무게가 매달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강력한 석션 컵이에요. 하여튼 간에 주변에 그만큼 이렇게 에어타이트하게 막아주면 그러면은 진공으로 이제 쫙 빼주고 공기 빼주고 그런 아이디어란 케이스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 페이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무슨 얘기냐. 속에 공기가 빠져나가면은 밖에서 밀어주는 폴스 때문에 얘가 떨어지지 않는 거지. 속에서 끌고 땡기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다. 요걸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 속에서의 프레셔 얘기할게요. 이제 공기 중 얘기 좀 많이 했으니까. 물 속에서 프레셔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떤 물 속에 이런 엘리먼트가 있다고 쳐봐. 뭐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H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방에서 또는 위아래서 미는 그런 프레셔는 똑같다. 이랬죠?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아, 근데 이게 다가 아니지. 얘가 뭐가 있어? 또 무슨 볼스가 있어요? 중력 있잖아, 중력. 그래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자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사이드에서 밀어주는 것들은 볼스가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밀어주는 거, 아래에서 밀어주는 게 있을 텐데 아래에서 밀어주는 게 좀 더 볼스가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밀어주는 거 밸런스 해줘야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모까지, mg까지 막아주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S라는 거는 어떻게 좀 달리 써보면은, 요게 H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기, 볼륨이 H의 3승이죠? 거기다가 밀도 곱하면 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에 보면은, 이렇게. 얘네들이 탑, 바름, 그리고 MG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 즉, 바름에서 밀어주는 폴스, 즉, 프레셔에다가 에리어 곱한 게 폴스니까, 그거는 이 탑, 프레셔에다가 에리어 탑 폴스에다가 MG까지 더해준 거와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네요. 자, 그래서, 요걸 다시 쓸 수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에리어 대신에 H제곱이라고 썼고, 방금 전에 요, M 대신에 로 H3승을 썼어요. 그 다음에 H제곱 짝짝 나눠줬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그럼 요거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느냐? 바름은 피타 플러스 로제 H가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하이드로스테릭 프레셔라는 거예요. 하이드로스테릭 프레셔예요. 이거 물이 흐르지 않는 그 상황에서의 프레셔라는 건 결국 뭐니? 어떤 레퍼런스가 있고 그 레퍼런스가 중간에 있던 P0가 됐던 아니면 제일 꼭대기에 뭐 ATM 대기압이 됐든 간에 그 레퍼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H만큼 떼어져 있는 곳에 프레셔라는 거는 로지 H 더해준 거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P0에다가 로지 H 따라서 어떤 높이 차이, 깊이 차이, 깊이가 H만큼 들어가면 어떻게? 프레셔가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 로지 H 때문에 올라가. 로지 H만큼 올라가. 결국 깊이에 비례하는 프레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 그러니까 자기 머리 위에 이만큼의 액체를 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만큼을 내가 더 이고 있어야 되니까 점점 프레셔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레퍼런스 포인트가 어디가 됐든 간에 그 레퍼런스 포인트에다가 로즈에 지도한 것만큼이 뭐가 돼? 바로 그 위치에서의 프레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example 한번 들어봤어요. What is the pressure at 20 meters below sea level? Sea level 어디? 제일 꼭대기. Sea level에서 1 ATM이라고 했죠? 그 reference라고 하자. 그러면은 rho j 치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reference가 이거 P0, 이게 ATM이란 말이에요. 1.01 곱하기 15 5승 파스칼, 이게 1 ATM이고. 거기다 rho, rho가 뭐야? 바닷물이죠, 바닷물. 바닷물이 1030이라고 아까 저 앞에 그 테이블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1030 kg per cubic meter에다가 G는 9.8, 그 다음에 H는 20m 계산했더니 이런 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ATM으로 바꿔봤더니 3 ATM이 되더라 이런 얘기네요. 여러분들 거의 뭐 정확하게 상당히 깊은 정도까지는 10m당 1 ATM씩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레벨에서 1 ATM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20m 내려가면 어떻게 돼? 10m당 1 ATM씩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20m 내려가면은 3 ATM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30m 내려가면 4 ATM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hydrostatic pressure, 그거 가지고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liquid in hydrostatic equilibrium. equilibrium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고요. 이게 되느냐 말이야, 이게. 이건 말이 안 되더라, 이런 말이죠. 이렇게 물을 놔두면 이게 액체를 담아두면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쭉 하고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 높이가 똑같아질 때까지, 밸런스, 높이가 똑같아진 다음에 그 다음 밸런스를 이루겠구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물리적인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not possible 이렇게 썼어요. Connected liquid in hydrostatic equilibrium rise to the same height in all open regions of the container. 같은 높이까지 쭉 하고 올라간단 말이죠. 특별히 누가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쪽에만 높이 올라가고 이쪽엔 낮고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 하이드로스테릭이야, 스테릭. 우리 지금 스테릭스 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케이스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깊이가 같으면 프레셔도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여기 P1, P2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어느 쪽에 프레셔가 만약에 크다고 그래봐. 그러면 그쪽에서 작은 쪽으로 밀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스테릭스라는 그런 조건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같은 깊이면 그러면 프레셔가 똑같다. 이 말이죠. The pressure is the same at all points on the horizontal line through a connected liquid in hydrostatic equilibrium.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깊이가 똑같으면 모양과 상관없이 프레셔가 똑같단 말이죠. 이거, 예제물 들어봤어요. 별의별 이상한 모양의 그릇들이 있네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깊이가 똑같아.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사이즈나 뭐 이런 것, 뭐 쉐입이나 상관없이 항상 프레셔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 아래의 프레셔, 여기 위가 이제 ATM이라고 칠 때 이 아래가 프레셔가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것만 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거 뭐 통짜니까 상관없고 여기는 요 머리 위에 미고 있는 것만 미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쪽은 그럼 이쪽은 프레셔를 누가 받치고 있는가? 얘가 받치고 있는 거죠. 이 그릇이. 얘는 어떠냐? 얘는 여기. 여기는 자기 머리 위에 있는 프레셔 이고 있으면 되고 그럼 여기는 그러면 요만큼만 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물이라는 게 뭐 있으라고 가만히 딱 서 있는 게 아니잖아. 막아놓지 않으면 옆으로만 흘러나갈 거 아니에요. 이 여기서 뭐야? 여기서 밀을 위로 밀어주는 포스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요 포션이 아래로 꾹 하고 눌러주는 포션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해가지고 여기 프레셔가 가해지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프레셔가 똑같단 말이죠. 이상한 모양들로 되어 있는 게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한 거니까 결국은 마찬가지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결국 깊이가 똑같으면 프레셔가 똑같다.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water level is the same regardless of the shape of the vessel. The weight of those portions of the water not above an opening is supported by the size of the container. 아까 얘기했죠? 자기 바로 위가 아니면 다른 사이드가 받쳐주고 있는 거니까 상관없다 이 말이고요. 자, pressure at a given level is transmitted equally. Given level은 transmitted equally. 같은 레벨로 쫙 pressure가 똑같이 퍼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똑같이 퍼지지 않는다. 그럼 뭐가 돼? 그럼 또 다시 스테릭스라는 우리 조건에 어긋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the pressure at the given level is transmitted equally throughout the fluid to be the same value at the level.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했던 얘기가 여기다 나오는 거예요. 자, water fills the tube shown in the figure below. What is the pressure at the top of the closed tube? 여기서의 pressure가 뭐냐 이거야. 여기서 pressure는 뭐랑 같아? 뚜두두두두두 와가지고 이 pressure랑 같아야 돼요. 여기서의 프레셔는 이 프레셔 같아야 되고 그것이 사실은 얘가 이거 위로 밀어붙이는 프레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프레셔가 뭐냐? 이건 아까 이거 했잖아 이거. P는 P0 플러스 로지 H 그대로 얘기하면 되겠죠? 요거 여기는 1 ATM을 치는 거니까 요거네. 그래서 1 ATM 있고 그 다음에 얼마 내려왔어요? 이게 40cm니까 60cm 내려왔네요. 0.6 내려왔고 G가 이거고 그 다음에 로는 물이니까 이렇게 친다면 여기서의 프레셔가 얼마?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ATM으로 바꾸자면 뭐 1.06 ATM 이렇게 되네요.
이제 그 프레셔가 뭐냐? 여기서의 프레셔이기도 하다. 그 거기서의 프레셔는 뭐니? 물이 바로 이 벽을 막 밀어 올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액션 리액션에 의해서 이 클로즈드 된 요 컨테이너가 물을 아래로 꾹 하고 눌러주고 있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아래서는 다시 프레셔가 요쪽 아래건 요쪽 아래건 똑같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막혀있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막혀있지 않고 뚫려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물이 막 솟구칠 거 아니야. 이게 만약에 위로 이렇게 돼 있다면, 물이 쭉 올라가면서 쭉 내려오면서 다시 레벨이 같아질 때까지 솟구치겠죠. 막혀있으니까 지금 요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그럼 막혀있다는 말은 뭐냐? 여기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프레셔가 결국 얘가 꾹 눌러주고 있는 프레셔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셔를 어떻게 재느냐 하면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하이드로스테릭 이퀘이션 이용해 갖고 프레셔를 재는 방법들을 좀 얘기할게요. 그러기 앞서서 먼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 예, 게이지 프레셔는 앱솔 프레셔 빼기 1 ATM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다 1 ATM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특별한 여기도 ATM을 재면 1 ATM 나오겠지. 근데 그건 우리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1 ATM은 누구에겐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1 ATM에서 벗어난 정도만 재고 싶다. 그게 우리가 보통 재는 프레셔 게이지가 우리한테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떤 게이지 프레셔라고 그래요. 앱솔루트 프레셔라는 거는 뭐 실제 거기서의 압력을 얘기하는 건데, 그 앱솔루트 프레셔에서 1 ATM을 빼면 그러면 그거를 게이지 프레셔라고 합니다. 자, 오픈 튜브 마노메터라는 건 뭐냐? 이쪽이 막혀 있고, 막혀 있는데 여기 프레셔가 있으니까 위에는 뚫려 있고요. 그러면 이 프레셔가 세다 그러면 물을 이렇게까지 밀어 올리면서 평형을 이루겠죠. 얼만큼? 이 로라는 게 여기 있는 이 액체의 밀도고, 그다음에 H만큼 밀어 올렸다고 쳐 봐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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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하고는 프레셔가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똑같은데 이걸 이만큼 밀어 올렸다는 얘기는 뭐냐? 밀어올렸다기는 뭐냐면 얘가 그만큼 눌러주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게 얼만큼이야? 여기서 이만큼을 얘가 받쳐주고 있는 셈이잖아요. 여기하고 이 프레셔 같다는 말은 뭐냐? 이 프레셔가, 여기 있는 이 프레셔가, 이 속에 있는 컨테이너의 프레셔가 이만큼의 물을 견뎌주고 있다 이 얘기네. 얘로 OJH라 이 말이에요. 이 프레셔라는 게. 그래서 그걸 이제 게이지 프레셔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 프레셔는 뭐니? 로지H에다가 ATM을 더한 게 실제 프레셔겠죠. 자, 거기서 이 ATM 빼면, 이 ATM 빼게 되면은 그 게이지 프레셔, 이 ATM 빼면 여기서의 게이지 프레셔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앱솔루트 프레셔까지 해라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PATM 요거, 이 ATM에다가 더하기 로지H까지 하면 그러면 이제 앱솔루트 프레셔가 나오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픈 튜브 마노미터다 이렇게 부르죠. 속에 있는 요거의 프레셔를 재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올라가냔 말이야. 요만큼을 내가 버티고 있는 거니까.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애들의 그 게이지 프레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1 ATM 뺀 프레셔. 그게 그만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양쪽이 막혀있다 해도 마찬가지지 뭐. 여기 PL, PR 이렇게 있는데 어디가 프레셔가 높아? PL이 프레셔가 높죠. 얼만큼? 요만큼. 요만큼 받치고 있잖아. 로지 H에 해당하는 만큼 프레셔가 높다 이거지. 양쪽의 차이가 역시 로지 H에 해당하는 프레셔가, 그 차이가 결국은 양쪽 프레셔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메터라는 게 뭐냐? 아까 저 수은 얘기할 때 했었었는데, 한쪽을 막은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꾹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쓱 하고 내려오면서, 여기는 뭐가 되느냐? 이제 백큐이 된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론 뭐, 베이퍼 프레셔라는 게 있어갖고, 여기 둥둥둥 떠다니는 수은, 뭐, 몰리큐리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은 파티클들이. 근데 그건 무시한다면 백큐이라고 하자 이거죠. 백큐이는 뭐니? 제로 프레셔죠? 여긴 제로란 말이야, 제로. 그럼 여기는 뭐야? P0 플러스 로지H인데 여기가 제로니까 딱 로지H네, 뭐 로지H. 그렇죠? P2 여기가 로지H란 말이야. 자, 그런데 바깥에 있는 요 ATM의 프레셔가 요 두 번째 프레셔랑 요 2번의 프레셔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이거를 재면 뭘 잴 수가 있어요? PATM을 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PATM이 로지H가 된다. 그 이유는 뭐? 여기가 백큐이라서 그런 얘기, 백큐이라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메터라고 합니다. 다시 여기가 왜 그냥 바로 나온다고? 여기가 백큐이니까, 여기가 백큐이니까 여기는 뭐야? 제로란 말이야, 제로 프레셔가. 원래는 P0에다가 로지 H이래야 되는데 이게 제로니까 그냥 로지 H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프레셔가 나오고, 얘네들이 같은 높이니까 이 밖에 있는 PATM과 여기랑 프레셔 같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ATM 프레셔가, 애트모스피릭 프레셔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그젠플 한번 나와봤는데, 스피거너 마노미터라는 거. 혈압계, 혈압계. 여러분들 병원 가면 재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요새는 뭐 디지털로 재는지 모르겠는데,
뭐 집에서 재는 건 디지털로 재는데 아직도 간호사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청기 꽂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오픈 튜브 나노미터예요. 방금 전에 배웠던 거 오픈 튜브 나노미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재면 돼요, 요거 재면. 요거 재면은 요 프레셔가 나온다고. 예?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재느냐 하면은 여기를 꽉 막 꾹꾹꾹 해가지고 막 꾹꾹 누르잖아요. 팔 아플 정도로. 아플 정도 누르는 게 뭐냐면은 피를 안 통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피를 안 통하게 한단 말이에요.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스테토스코프라는 거는 청진기고요. 청진기 이렇게 대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가 어떻게 통해? 심장이 뛴단 말이에요. 뛰면은 심장이 뛰면서 바깥으로 이제 밀어내는 거죠. 이게 수축, 뭐 이완 뭐 이렇게 하면서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꽉 막혀 있어요. 꽉 막혀서 피가 안 통해. 그러다가 이걸 쓱 풀어. 그리고 씩 하고 공기 빠지는 소리가 나잖아. 그래서 얘가 프레셔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쭉 프레셔가 내려가요. 잴 수가 있겠지. 프레셔 내려가는 걸 이게 쭉 하고 내려가는 걸로 잴 수가 있겠죠. 이 오픈 튜브 마노미터가 쭉 하고 내려갈 거 아니야? 자, 그러다가 얘가 쭉 내려가는데 내 혈압, 즉 밖으로 밀어내는 그 저 혈압 높을 때 그때 프레셔랑 만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 피가 흐르기 시작하겠지 이제. 프레가. 네, 흐르다가 다시 안 흐르다가 흐르다가 안 흐르다가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First sound of heart. 그 피 흐르는 소리가 뭐 청진기로 들린대요. 나도 의학 쪽은 잘 몰라서 실제로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간 이렇게 청진기로 듣고 있으면 들린답니다. 피 흐르는 소리가. 그러니까 첫 번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뭐야? 높은 프레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혈관, 심장에서 밀어내는 최고의 프레셔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 순간에 프레셔가 요거랑 같아지니까 그때 프레셔가 바로 제일 높은 혈압이 되는 거고요. 시스톨릭 프레셔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보니까 쭉 하고 빠져나가. 쭉 하고 빠져나가게 되는데, 쭉 하고 빠져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얘가 이완기에도 이제 소리가 들리게 되겠죠. 이완기에도. 그래서, 안 흐르다가 이제 흐르게 되는 그런 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리게 되겠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그다음부터는 그냥 정상적으로 다 흐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소리, 그리고 마지막 소리, 이때를 봐가지고, 첫 번째 소리가 들리는 이때 프레셔가 시스톨릭 프레셔, 여기가 다이어스톨릭 프레셔, 이런 식으로, 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그젠프를 저기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혈압계라는 게 사실은 오픈 튜브 마노메타라는 거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려고 이그젠프를 한번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실제로 나오는 이그젠프 저기 문제예요. 뭐 간단한 문제죠, 뭐. 아, 요 높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런 얘기고요. 밀도를 주고 높이 차이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로즈H하고 여기 있는 로즈H가 똑같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자, consider the tube on both ends open to the atmosphere. The tube is filled with two different immiscible, 섞이면 안 되죠? Liquid of different density. The liquid 1, 이게 rho 1, 이게 이거네요. 이게 1000kg, 뭐, per cubic meter. Liquid 2는 700이라고 하자. 그리고 요게 YR이 0.1이에요. YR 어딨어요? 요게 0.1이네. 0.1이고. 자, 그렇다면 요 차이가 얼마냐? 뭐 이거 재라는 얘기랑 똑같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답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A에서의 pressure, 여기 B에서의 pressure, 뭐 살짝 아래 pressure나 살짝 위에 pressure나 그게 그거니까 똑같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A의 pressure는 뭐니? 여기다 rho1 gyl, rho1 gyl, 그 다음은 rho2 gy2, yr이겠죠? rho2 gyr. 그래서 요거를 제일, 요렇게 똑같이 놓다고 보면 ATM은 지워버리고 똑같이 놓다고 보면 yl과 yr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라는 건 뭐냐? 아니야, YR에서 YL을 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 금방 나오죠. 결과적으로 로즈H라는 것만 기억하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플루드 스태틱스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주로 프레셔에 대한 그런 개념을 잡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